결국 그 해 시즌이 끝나자마자 세인트루이스는 커트 플러드를 필라델피아로 보내게 됩니다. 12년 동안 팀의 간판 스타로 활약해온 커트 플러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할 어떤 명목이나 권리는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보류 조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. 이 보류 조항은 쉽게 말해서 한 선수가 팀에 드래프트 돼서 팀에 소속이 되면 팀이 이 선수를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어떤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선수는 구단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였고요. 구단이 원하면 선수를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. 선수가 스스로 은퇴하지 않는 한 구단은 그 권리를 영원히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커트 플러드는 견고했던 보류 조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싸워나가기로 합니다. 사실 커트 플러드는 12년 동안 세인트루이스에 있으면서 뭐 야구 선수 외에도 어떤 사진관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그림 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기 싫었고요. 그리고 커트 플러드가 트레이드 된 필라델피아라는 곳은 당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. 법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선수 노조 위원장인 마빈 밀러라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. 하지만 예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.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하려면 선수 노조에서 모았던 선수 기금 등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 팀의 주장들을 모여서 주장회의를 한 결과 선수들은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.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보복이 두려웠기도 했고요. 특히 일부 선수들은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았다고 생각했던 거죠.